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시장이 조금 시원하게 올라줄 때 네. 뵙는 것 같네요. 그러면 상승 종목군에 있는 종목부터 네네. 살펴볼게요. 어떤 거 먼저 볼까요? 상승 종목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네. 살펴볼까 합니다. 역시요. 네. 네. 엔비디아가 지금 4%가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저항선으로 본다면 엔비디아 저항선을 살짝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 장에서도 많이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현재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추세선 저항선을 또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또 눌림목 자리가 온다면 한번 또 매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또 어딘지 한번 알아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위에 있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금 뚫지 못하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이 단기 약재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8월 5일 날 밑으로 떨어지는 그 라인들을 한번 보셨는데 요 라인들은 또 이쪽 고점들 라인, 요쪽 고점들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됐던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장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뚫고 올라와서 조정을 줬지만 그 지지선을 딱 지지를 하고 끝난 모습이 보이죠. 자, 그리고 오늘 갭으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선물지수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살짝 떨어지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올라간다면 8만 600원 정도 되는 라인이 지금 현재 저항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라인 같은 경우엔 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친 이 추세 저항선을 한 번씩은 찍고 조정이 나왔던 그런 자리입니다. 대신에 이 자리를 올라탔을 경우엔 이 지점을 최저점 삼아서 위로 한번 다시 이렇게 올라가던 그림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8만 600원 라인을 올라서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홀딩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또 조정이 나올지 이게 수요일 날 밑에 있는 지지선 찍었던 라인 77,300원 정도 되는 라인 그 라인이 지금 오늘자 내일자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경우에 한 번 더 상승으로 보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번 몰고 가시는 그런 전술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였습니다. 8만 600원 1차 저항선 라인에 일단 네.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하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저항선까지 도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네.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홀딩 전략 이렇게 제시를 네.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SK하이닉스까지 짚어주세요. 네.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저번에 크게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SK하이닉스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자, 현재 위에는 단기 저항선, 연두색으로 표시된 라인은 단기 저항선입니다. 이 단기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부터 보시면 밑에선 단기 저항선이었다가 뚫고 올라가면 또 지지 삼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로 198,900원 정도 되는 라인이고요.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따라하기보다는 한번 조정 시에 나는 매수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 라인이 큰 지지선이 되는데 18만 1,500원 정도 되는 라인이 지금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지지선은 여기 위쪽에서부터는 저항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가 이쪽 라인에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그 라인들입니다. 좀 큰 지지선이고요. 자, 매수점을 밑에서 잡으셔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요 라인들에서 한번 매수, 18만 1,500원 라인에서 매수 한번 잡아본 즉 하고요. 자, 위로 올라간다면 라인을 뚫어야 되는 라인이 20만 6천원입니다. 자, 20만 6천원 라인 이 연두색 저항선을 보시면 요쪽에서는 지선을 역할을 했지만 현재 올라오게 된다면 저항선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저항선이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요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뚫고 올라간다면 계속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는 거 좋은데 하나를 더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라인이 뭐 어디냐면
이쪽 추세 지지선이었어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추세 지지선이었는데 이제 저항선으로 바뀐 구간이라서 만약에 뚫고 올라가도 21만 6,500원 이 라인을 뚫지 못하고 막고 음봉으로 내려온다 치면 물량을 많이 줄이셨다가 밑에서 다시 매도하신 물량만큼 매수를 다시 잡는 그런 전술이 필요한 그런 그래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님, 그러니까 현재 구간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전략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현 네네. 구간 접근보다는 다소 좀 조정이 나온 뒤에 들어가는 게 더 맞다는 판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일봉 바로 위에 저항선이 네. 단기 저항선인데 그걸 찍고 떨어지면 또 속상하니까요.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겠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다시 한번 네. 여쭤봤어요. SK하이닉스 가격적인 전략까지 네네.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오늘 또 앞서 임종유 앵커께서 또 설명을 해줬던 전선 관련주들도 네. 눈에 띄거든요. 이쪽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전선 관련주가 갑자기 오르길래 또 다른 네. 지표들을 살펴봤더니 24년 9월물 동차트가 또 크게 올라갔더라고요. 자, 이 동차트가 올라갔다는 선물동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구리 가격이 또 그만큼 또 크게 또 상승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비철금속이나 이쪽에 관련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동차트에 너무너무 예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동이 위에 크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위에 고점 라인에서 그 물건들을 잡아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동차트 선물 24년 9월물이 올라가면서 동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그 전선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선물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가온전선을 제가 한번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위에서는 이 파란색 라인, 이 추세선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하고요. 자, 뚫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지지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지금 찍고 빠지는 라인에서는 매수를 보지 마시고 차라리 올라타면 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이 지금 수요일이었죠. 수요일날 올라타고 지지선을 작용하고 올라갔지만 위에 있는 이 단기 저항선이 있어요. 파란색 단기 저항선. 아주 짧게 있는 거요? 네. 네. 요 저항선을 또 찍고 빠지는 그런 형국이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SK 하이닉스나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단기 저항선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조정 시에 매수를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라인이 36,300원 정도 되는 라인이 밑에 포진을 해 있어요. 이 연두색 지지선 라인들을 보시면 이쪽 라인에서 계속 지지선 역할을 했던 그 라인들이 계속 연결된 그 라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조정시에서는 이 밑에 있는 라인에서 연두색 지지선에서 매수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매매하실 때 깔끔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9,300원 라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단기 이 추세선을 봤더니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부딪히고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은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이 낫다. 39,300원 선 제시를 한 겁니다. 가온 전선 살펴봤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이 종목은 추세가 어떨까요? 자, LS 일렉트릭. 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항선을 살짝 뚫은 상태인데 오늘이 되게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LS 일렉트릭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 요 라인들에서 계속 반등이 일어났었죠. 요 추세선을 뚫고 나서 지지선 역할을 했다가 한 번 더 지지라고 올라온 상황인데 자, 오늘자 일봉을 보시면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자 일봉을 보시면 수요일 날에는 저항선을 뚫었다가 네. 그 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인데 빨간색이요? 네. 오늘자 일봉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을 갭으로 올라서면서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있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위에는 이 파란색 저항선 19만 5천 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오늘자로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점까지는 다 매수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자 지금 시점부터 오늘 저점까지는 매수를 보셔도 괜찮은 게 위에 있는 저항선이 꽤 높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한번 보시고 그 라인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라인 밑에서는 저항선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서는 그 라인을
지지를 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일봉상은 파란색 저항선 밑에 있기 때문에 찍으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저항 수치를 기억을 하시고 혹시나 뚫고 올라가서 다음 일봉으로 지지를 할 경우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고점하고 고점 라인도 이렇게 한번 하나 설정을 해놓으셔서 위에 있는 28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안착하는지 맞고 떨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빨간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장의 저점과 이 갭이 얼마 크지 않아서 오늘장 네. 저점부터는 조금 매수하는 관점으로 네, 지켜봐도 네,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까지 살펴봤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가 여전히 핫하네요. 네, 너무 핫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게 주태영 네. 파트너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언급했던 종목들이 포진돼 있어서 네. 안 살펴볼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진 매트릭스나 녹시자 MS도 마찬가지겠지만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이제 계약을 했어요. 예. 자, 저희 딸도 고등학생인데 이제 오늘부터 계약을 하는데 부모로서 이렇게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아 환자들이 2.9%가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네. 자, 그런 소식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아, 정부에 대한 이런 대책이 안 나오나라고 하면서 학교에서도 계속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뭐 기침이 걸렸으면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등교를 안 해도 되는지 아직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진단키트를 또 많이 사시거든요. 자, 진단키트가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랩지노믹스나 진매트릭스, 녹시자 MS 같은 종목들을 많이 보시겠죠. 자, 그렇다면 랩지노믹스를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눌린 자리가 어딘지 또 저항선은 어딘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존에서는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을 삼각수렴 삼아서 쭉 내려오고 있다가 이 밑에 있는 라인들에서 올라타면서 위로 슈팅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은 요 저항선은 저쪽 왼쪽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 저항선인데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는 6,150원에 포진을 해 있고요. 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쭉 올라오면서 거진 100% 상승이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100%가 올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밑에 조정이 났을 때 매수를 보는 게 낫겠죠. 자, 이 매수 라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밑에서는 계속 지지선 역할을 하던 라인이 쭉 이어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이 4,07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자, 제 생각에는 4,200원서부터 4,070원 정도 되는 라인까지는 오면 한번 매수를 잡으셔서 눌림목 매수 자리를 잡으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때 한번 홀딩해 보시는 전략은 또 어떨까 하고요.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면 손절 8% 이거 짧게가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100%를 넘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물을 타면 무리하게 물 타시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손절을 짧게 보시고 위에 올라갈 때 수익을 좀 만끽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차트 모습 보면 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굉장히 네.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차트예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략을 제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 눌림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낫겠다. 네. 그 가격 라인이 4,200원선에서 4,070원까지입니다. 이를 하회하면 과감히 손절하는 것도 네, 맞습니다. 8% 정도 네. 짧게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고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조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게 진매트릭스예요. 이게 주태영 파트너가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구간에서. 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100%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자, 단기간 100%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제가 금요일 날 방송에서 알려드리면서 이 종목 그 눌림목 매수 자리도 한번 그 알려드렸는데요. 4,000원서부터 4,000원 미만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마켓나우 2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인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크게 올라갔을 때 제가 금요일 날 여기 위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4,000원서부터 그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930원까지 찍고 나서 오늘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20%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종가 대비. 자, 그렇다면 지금 5,030원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고점 기준으로 5,200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매수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한 30% 이상 그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보여드리고요. 자, 더 위로 올라간다면 저항선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확실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은 일봉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8,600원 정도 되는 라인이니까요. 혹시나 밑에서 4,000원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시면서 그 최소한의 익절 스탑을 거시고 대응을 하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갔을 때 아주 큰 수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곳 더 볼게요. 녹십자 MS인데요. 이것도 차트 모습이 비슷한데 어떻게 네.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갔다가 눌림목 지지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또 금요일 날 찍었었죠. 자, 금요일 날 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 제가 5,000원까지 매수를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5,000원을 딱 찍고 오늘 크게 슈팅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셔서 밑에 있는 5,000원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잡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진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죠. 왜냐하면 6,600원이 상한가인데 오늘 6,58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지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 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30% 이상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은 어디인가? 자, 상한가가 6,600원인데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은 6,670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가지냐 하면요. 오늘 혹시나 녹십자 MS가 상한가를 갔을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의 50%만 매도를 하시고요. 그 50%는 월요일장으로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30% 이상 무조건 지금 수익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월요일장에 개파락이 나와도 우리는 어차피 수익이고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갭으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빨간색 라인을 저항선을 지지 삼아서 올라간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보면서 위에 어디까지 홀딩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요 라인은 제가 금요일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인데요. 이 파란색 동그라미 그 라인을 제가 두 개를 쳐드렸는데 거기 고점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7,790원, 그러니까 한 7,800원 정도 되는 그런 저항선입니다. 혹시나 월요일 날 일봉이 생겼는데 갭상으로 올라가서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을 오늘은 저항선이지만 월요일은 지지선으로 바뀌거든요. 그 라인을 지지를 하고 올라갈 경우에 위에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7,800원 정도 오면 전량 청산을 하는 그런 전술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또 유독 관심을 더 봐도 좋을 종목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오늘은 제시해 주시겠어요? 자,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네. 가스 관련주거든요. 예. 자, 한국가스공사나 뭐 이런 GSE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가스 관련주를 왜 또 주목을 하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을 했죠. 예, 네. 크루스크 지역에 지금 진출해 있는데 거기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관이 두 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크루스크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유럽 가스, 천연가스의 절반을 지금 수출 물량이 만약에 그 가스관이 파괴가 된다면 절반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천연가스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20%나 급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요. 뉴스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크루스크 지역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협상카드가 하나가 만들어졌죠. 어떤 협상카드일까요? 자, 크림반도나 그 크림반도도 있을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7개월 동안 점령한 그 면적이 우크라이나가 일주일 동안 그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을 점령한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가장 큰 협상 카드가 하나 또 만들어지겠죠.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더 침공을 한다면 가스관을 폭발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천연가스가 선물이
폭등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장에서도 한국가스공사나 이런 GSA 같은 이런 종목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제가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 그대로 연결한, 지금 동그라미 원을 보시면 되는데 고점을 그대로 연결하면 GSA는 저항선을 일단은 찍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라인에서 제가 또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라인을 다시 찍고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한 번 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마련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을 GSA를 가지고 나왔죠. 네. 자,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이쪽에 연두색 지선 라인들하고 계속 연동이 되는 그 지선 라인들이 있고요. 자, 현재는 지금 살짝 찍으려고 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4,300원대 라인서부터 4,200원대 라인까지는 매수를 현재 시점에서 4,200원대 라인까지는 매수를 보셔서 한번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서도 이 라인에서 한 번에 찍고 내려온 게 아니라 계속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도전했던 그런 그림이고요. 자,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찍고 내려온 라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을 침공하기 전이었죠.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 다시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은 뚫고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GSA를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의 오늘의 픽은 가스 관련주 GSE였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